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도입니다. 요즘 성균관 어학당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영화에 몰입해 열심히 찍고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 대학교는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 학교이며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교입니다. 그로 인해 어학당 학생들의 영화가 더욱더 기대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일단 성균관 어학당 학생들이 추천하고 싶은 성균관에 관련된 것을 소개하고자 하다는데요. 졸업이 임박한 가운데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 초페이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SUBS 기자 초페이치입니다. 오늘은 성균관 대학교에 왔습니다. 학생 대표 옥경 씨가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영융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성균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옥경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사는 지역인 명륜삼가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두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성균관 대학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1398년이에요? 네, 지금까지 116년 긴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명륜당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륜당은 조선시대 1398년에 분리한 학당입니다. 명륜은 인간사회에 있는 룰을 파괴하는 것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봤습니까? 봤는데 기숙사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덤체, 소체 있고 옛날 유선질이 산 기숙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라서 항상 수업이 끝난 후에 저기 갑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없지만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나무도 혹시 역사가 있습니까? 네, 이 초은하나무가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나무가 육가의 상징이고 우리 대학교의 회장도 그거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을이라서 잎이 점점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니까 여러분은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와, 그럼 오늘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기자 초페이치입니다. 성균관 대학생들의 일상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쪽에 학생,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어떤 밥 먹으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생식당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먹으면 좀 불편해요. 아, 그럼 학생식당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럼 가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오케이, 렛츠 고! 우리 학교 안에 식당은 3개 있어요. 영영관 지하 2층하고 600주년 기념관 지하 2층의 식당, 학생 식당, 그리고 교수 식당도 따로 있어요. 제일 많은 학생 식당은 바로 여기입니다. 영영관 지하 2층 학생 식당이에요. 여기에는 한식은 못 넘기고, 그리고 햄버거, 시사하기 전에는 식권을 넘기셔야 돼요. 자동 판매기로 사도 되고, 카운터에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사도 돼요. 아, 뒤쪽에는 우리 학교의 카페입니다. 밖에 카페 값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에요. 아! 맞다. 우리 학교는 맛있는 와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요? 그럼요. Let's go! 또 Let's go! 짠짠! 짠짠! 여기는 교수식당입니다. 맛있는 요구르트 와플은 2,3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성균관 대학교 안 나가도 먹거리 이렇게 많군요. 그럼 SUBS 기자 추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SUBS 뉴스입니다. 요즘 송나가 인기가 많아서 우리 송나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학생들에게 왜 송나를 선택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SUBS 뉴스인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송나를 선택했습니까? 송나 대학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방이 돼서 신속한 대학교예요. 그리고 학교 환경도 아름다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 후배 되고 싶었어! 여기 왔어! 오빠 사랑해요! 네네네. 네. 이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서관에 왔습니다. 여기 학생들 대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SUBS 방송국 기사인데요. 왜 송나를 선택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에 책은 많고요. 여기는 컴퓨터실도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크리스탈! 역시 분위기가 좋아서 학생들이 송나에 다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SBS 뉴스 성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학교에 공부하러 와요. 우리 학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성균관 대학교에 재밌고 이쁜 것들을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역시 여자 깊은 대학교는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다음에는 성균관 어학당 학생들이 겨울 생활을 어떤지 살펴본 거네요. 그 전에 다음 주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잘생겼다. 얼굴이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나서서 고맙다고 평생 하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엄마 좀 아무데도 엄마에게 잘생겼다. 생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잘생겼다. LTEA. 안녕하십니까. SUBS 기상캐스터 김희애입니다. 여러분, 자크 틀리는 일기예보에 짜증나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100% 맞는 일기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가 100% 맞다니 그런다면 너무 튼튼하겠지만 가능한가요? 그렇죠. 불가능한다고 하는 100% 맞는 일기예보는 이 SUBS 뉴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날씨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지금은 맑은 날씨인데요. 이따 먹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산을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올 수도 있군요. 혹시 미애 씨, 너도? 네, 올 수도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은 전체적으로 0%부터 100%입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보시다시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시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요. 어떤 옷차림으로 나가면 되는데 꼭 고민이 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니세요. 내일도 정확한 날씨를 여러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0% 맞는 일기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날씨를 주의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못 따라주는 발음 편 함께 보시죠. 선생님, 일본에서는 우유 부담스러운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흠이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유를 못 먹어서 부담스럽다고? 근데 일이 뭐죠? 아니요,
일본에는 우유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결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말하고 싶으면은 일본 말고 일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유 부담스럽다 말고 우유 부단하다고 말해야죠. 이제 여러분 6급이지만 발음은 계속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 친구는 오 하고 으의 발음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후미니 씨는 일본 친구니까 봤지? 네. 그러면 한 번 연습해볼까요? 자, 이걸 하나씩 읽어봅시다. 찬. 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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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요, 후미 씨. 그러면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네. 자, 조금 길지만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간장, 곤장, 곤장장은 간, 곤장장이고 된장, 분장, 곤장장은 장, 곤장장이다. 따라해보세요. 간장 권장 권장장은 간 권장장이고 된장 권장 권장장은 장 권장장이다. 아, 후미 씨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어렵지만 집에 가서도 계속 연습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 시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실컷 즐깁시다. 컴백. 다들 한국에서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게임 있는 거야? 네. 베스킨 라빈 사디왕 귀엽고 깜찍하게 사디왕이라는 게임인데 나도 알아! 1부터 시작하고 돌면서 한 명씩 숫자를 외쳐가 그리고 31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거지. 한 사람 한 개부터 세 개 외칠 수 있어.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31하고 51을 외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 네. 자, 시작! 베스킨 라빈 사디왕 귀엽고 깜찍하게 사디왕 1, 2, 3, 4, 5, 6, 7, 8, 9 30 34, 35, 36, 37, 38, 39, 50. 마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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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간다. 외국 사람들의 매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술자리 편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외국 사람들 저렇게 잘 놀 수 있다뇨. 역시 한국의 술 문화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을 이 학생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아줌마들입니다. 한국의 아줌마 하면 에피소드가 진짜 많은데요. 네, 한국 아줌마는 한국의 문화 중 하나가 되다니 진짜 놀라웠습니다. 몇 대세 이 학생들이 보는 한국 아줌마가 어떤지 봅시다. 아이고 진짜 나이가 먹었구나. 참 허리야. 아이고 저쪽 안에 왜 사람이 있고 많아. 아이고 어르신 안 보여? 참 저 사람도 차이 없네. 아 허리야 왜 이래. 아이고 없네. 아줌마 여기 앉으세요. 미안해요. 아이 참 사람이 이거 누구야? 병 차서 안 보이냐? 아 오늘 근무 너무 많았어. 알았어. 야야야야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야야 그 남자 예 가지마 야. 했어? 아이, 아가씨 숨해지기 당할 뻔네요. 아이 다음에 조심해라.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니야 다음에 조심해요. 네, 네, 아가씨 혼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역은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 내려가야지. 아 여기 쉬워. 그만이잖아. 네. 우와 자료화면 보니까 아줌마들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귀여우시고. 맞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성균관에 와서 집중 경영하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봅시죠. 요즘 학교에서 어떤 기이한 사분 발생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좀 자세히 소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이상한 일이 저쪽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혹시 지윤 씨 그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과학에 의하여 그런 초자원적인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KU 전현뉴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순수관의 주인이 누구가? 미안해.
아!